오늘은 부산에서 특별한 손님들이 오는 날이다. 제주에 내려온 이후 인스타에 제주도 사진을 자주 올렸더니 자연스레 영입되어 표를 끊게 되었다고 한다. 일단 선물로 줄 거 바리바리 사기는 했는데 이건 일단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리기로 하고. 저기 오고 있다 저. 아 미치겠다. 들어옵니다. 네 들어왔어요.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군요. 일단 자 내려오는데 괜찮네요. 괜찮네요. 정확한 보여주시죠. 아 맞네요. 정확한 이 작품 이렇게 저는 NZ 세대니까 현수막 대신에 이렇게 깔끔하게 살아있네요. 예. 네, LED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름입니다. 깔끔한, 예. 도착하자마자 숙소와 가까운 술집에 가서 웰컴 드링크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내일 새벽 5시 한라산 등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라산 가기 전입니다, 여러분. 전인데 지금 이렇게 간만에 제주 여행에 점점 폭주하기 시작하는 오라버니들. 미아야. 아 예, 미아야. 진짜 미아야. 예, 한라산 미아야. 순간 기절시켜서라도 숙소로 끌고 가야 하나? 100번쯤 고민했다. 부산 남자 아닙니까? 부산 남자 아니야. 부산 남자 아니야. 아, 네. 하지만 이런 내 마음이 통했는지 마감을 빌미로 내쫓아준 덕분에 무수면 등산은 면할 수 있었다. 어제 산 서프라이즈. 오늘 깜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제주의 향을 느껴보라고요. 한번 언박싱 해보시죠. 막간 언박싱. 아, 예, 진짜 술이에요. 올라가면서 먹으면 되겠네. 예, 그렇죠. 예. 아. 예,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으니까. 네, 저의 선물. 알콜 끊기지 않게. 네, 끊기지 않게. 이은. 어, 블랙 앤 화이트. 스마트. 미친. 커플 옷 입은 기념으로. 런웨이 할까, 런웨이. 막간 런웨이. 그 암데다 들어가세요.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아, 미안. 아 그까진 바라지 않았는데 어르신. 예. 짜짜짜짜. 아유 포즈 왔다. 두 시간의 극한 수면 뒤에 시작하는 등산. 탈출자들한테는 탄수가 불필요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집을 생각? 단백질만 먹어갖고 될 게 아닙니다. 아 그건 그런데요. 그건 쓰레기 담아야 돼. 아 맞네. 오 그렇지. 혼자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도, 운동에 진심인 사람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도 없다. 야, 이 시간대 오는 건 처음이다. 쓸쓸하다. 춥다. 예, 고도가 높아서. 전보다 어제... 춥다. 예, 예, 예. 한라산 클라스. 예.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게.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발이 가보겠습니다. 이번 등산을 하면서 다행이었던 점은 날씨가 매우 좋았다는 것. 나왔어요. 1년에 몇 되지 않은 쾌청한 날씨에 감탄하며 3, 4시간의 등산 끝에 정상에 도착했고 한라산에 비석이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줄 서가지고 한라산의 기운을 한껏 받은 우리는 밥도 먹고 와 진짜 맛있겠다. 단백질 왕 죽이나 이거지. 아니 안 가봤어. 한라산 등산하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산을 왔는데 단디 마음 잡고 오세요. 한 말씀 해주시죠. 술 2시까지 먹었으면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 아줌마가 자기가 아, 아줌마가 집에 날 안 했으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지금. 전날 컨디션 조절 못하니까 힘드네요. 그럼요. 단디 가고 하고. 어 다리야. 하나 둘 셋. 그치. 세가 뭐요?
하나, 둘, 셋. 잠깐만 제가 내려봐. 헬스, 헬스, 헬스. 사실 원래 일정은 한라산이 끝이라 목적을 달성한 그들은 다음날 바로 돌아가야 했지만 뭔가의 결심이 섰는지 귀국 일정을 하루 연기했고 그 결정은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쌤 양아 치석기를 뽑나 진짜 살다 살다 내가 진짜. 아무튼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 꿈에도 모른 채 모처럼의 휴일을 제주에서 즐기게 된 우리들. 카페거리로 유명한 애월에서 제주 필수품인 모자도 샀고요. 어디 내놔도 그런 요파들. 아니 기어이 이걸 사겠다고 지금. 똥마렵대. 뭐가 어려워요? 똥마렵대. 아 응가요. 예 하러 갑시다 이제. 아니 타이틀은 오빠인데 하는 짓은 완전 애기. 술에 진심인 그들의 니즈에 맞춰 아름다운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술도 한 사발이 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인데 이제 민박집도 하는데 맥주 판다고 해서 가서 이제 한 사발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들어가 봅시다. 아 다들 잘 감사합니다. 예. 오. 와 이런 거 먹어줘야죠. 예. 와 맥주 종류 진짜 많다. 아 이거 다 술이. 아 맞네. 듣기로는 여기 100가지가 넘는 술들이 있다면서. 아, 한라산은 기본이고. 아 얼음물도 있네. 안주거리도 다 있네. 괜찮다. 전자레인지. 오. 아, 너무나 다양한가 이거. 돌도 풀어보니까 산이한테 맞춤 같은 거 하면 해줄 것 같은데. 와 완전 풍성한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완전 느낌 난다. 느낌 나지요? 네. 느낌 난다 오늘. 야 오늘 이렇게 해서 쫙 지기네. 이거지 이거지. 이 배경에 이 맥주에 이 좋은 사람과. 네 이 좋은 사람 이 좋은 오라버니들과 협재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한 사발이 해보겠습니다. 네. 급하게 결정된 일정이지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하루가 지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이젠 부산으로 떠날 시간. 고기가 엄청 잘게 썰어져 있네요. 아 진짜요? 어때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아 바로 밥맛이네. 고기 오라버니. 부산 소타이라 해가지고. 네 부산 소타이. 잘 먹는 거 좋다. 아니 형이 뿌려가지고. 야 이건 인정. 네 바로 들어가면 돼요. 아이고 이 두 분 보낼라니까 마음이 아프네. 오늘 만족한 여행이 되셨다니 저도 되게 뿌듯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루였다. 다음을 기약하며 훈훈한 마무리를 하나 싶은 순간 말문이 막히네 지금. 18일 토요일부터 이렇게 처음에 뜨더라. 18일 토요일. 아, 그럼 이제 월요일입니까? 아, 날짜로 확인 안 해서. 아, 미치겠다. 야, 진짜 내 택시 안 탔으면 저기서 어쩔 뻔했나? 멘탈 다 터져가지고. 아니, 진짜 그러면 혜진은 네. 들어가가지고 누웠다가, 네. 아, 잘 갔겠지 하고 있다 갑자기, 혜진아. 우리 비행기를 못 탔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니 나 진짜다. 싫어라고 지금. 난데없이 닥친 비극 앞에 그나마 한 가지 위로할 만한 것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바보가 우리만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질감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지 동질감 갑자기 들어놓으셨어.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만나봅니다. 조금 위안이 되네. 네, 맞아. 일단은 취소표가 생기길 바라며 무한 대기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언제 생길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게 10분마다 이제 자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알려주는데 지금 50분과 하나 커트됐고 한 자리 났다는데요. 한 자리가 났다는데요? 가요. 가요. 나도 괜찮은가요? 응. 회사 가야 되면 가야지. 네.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와 미쳤다.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해도 일하러 가. 아니야. 아 다 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지금 울고 있다고. 어쩔 거야. 이제 바로 가야 된다고. 얼른 가야겠는데. 둘 중 하나는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해야 하는 상황.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사람.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